221페이지 14번 221페이지 14번 한번 풀어봐요. 221쪽 14번 자, 과세 대상이 주택이죠? 주택. 자, 작년에 재산세를 얼마 냈어요? 50만 원.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124만 원이 나왔네.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죠? 그럼 주택이 얼마짜리예요? 6억 원. 그럼 6억 원은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에? 그럼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뭐다? 110. 작년 대비 10%만 올리는 거예요. 10%. 6억 원은 6억 원 이하라고요. 초과는 초과라고 나올 때만 초과죠. 그럼 작년 기준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10. 99단. 5일은 노, 5일은 노. 99단만 알면 되죠.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를 부과한다? 55만 원. 만약에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 50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100분의 110을 알아야죠. 그럼 이 문제가 주택이 아니라 토지라고 나왔어. 한번 해봐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나왔어요. 응용 들어가요? 토지 또는 건축물은 공시가격 상관없죠?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은 6억 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이라면 답이 얼마로 바뀌어요? 75만 원. 토지 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세부담 상한이. 됐어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이거 한 장짜리. 예? 위에 13번이라뇨? 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는 풀지 말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개정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납 기간이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로 바뀌었어요? 2개월로 바뀌었네요. 이런 거는 다 문풀에서 수정을 해준다고요. 예, 문제 풀이할 때 수정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재산세 끝났네. 자, 핵심 정리 1. 자, 재산세는 핵심 정리 1표라고요. 지방세. 물납, 분납 둘 다 할 수 있죠? 납세지는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소액 징수는 면제하죠? 종가세, 물세, 인세 다 쓰죠? 물세는 비례세율, 인세는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둘 다 다 쓴다고요. 그 다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죠?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징수방법은 보통징수, 미납하면은 뭐만 붙어? 가산금. 가산세는 안 붙어요?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확정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죠? 재산세 뒤에 나와 있잖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딱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세목별로. 이게 정리가 돼야 세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짜리가 정리 안 되면 계속 방황한다고요. 그럼 재산세 봐. 과세대상은 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잖아요. 자, 소액은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곱하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이에요. 자, 그 다음 세율. 토지는 3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건축물은 0이요. 자,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 그 다음 납세의무자.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그리고 과세 기준일까지 매매.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간에. 양수인. 가운데 숫자. 매수인. 똑같은 거요. 그 다음 국가, 연부, 무상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낸다? 사용자. 그리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오른쪽 뭐가 붙어? 가상금. 한 달까지는 3% 붙죠? 그 다음 두 달 부처는 중과상금 1.2%. 60월 따라가요? 5년 동안 징수합니다. 60월. 왜 월이 나왔어요? 이거는 월할 계산을 해요. 5년 동안만 붙는다.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헤맬 수가 있습니다. 세법도 이제 5월달부터는 조금씩 공부해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차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1차는 다 정리 끝났을 거예요. 1차 위주로 공부했잖아. 상반기는. 1차. 그러니까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상황은. 자, 지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진행을 합니다. 국세로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234쪽. 종합부동산세. 찬찬히 피시고. 왜 앞에 종합이 붙었어요?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종합. 재산가액을 합산만 해요. 종합이니까. 우리 옛날 그 어렸을 때 종합선물 보면 5만 가지가 다 합산해 있죠? 요즘 애들 그런 거 갖다 주면 거의 먹지도 않아요. 종합. 종합. 이렇게. 저 페이지 수 적어줬잖아. 저기 2, 3, 4. 빨리 이제 다 펴야 진행을 합니다. 필 때까지 기다려야죠. 제가 여유가 있죠? 펴서 그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찾으면 안 돼요. 잘 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재산세 배웠네. 재산세는 자기 관할이죠? 자기 관할 거. 자기 관할 것만 징수하잖아요. 자기 관할 것만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걷어갔어요. 게다가 재산세는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낮은 세율로 자기 관할 시군구에서 걷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재산세를 걷어갔다. 그럼 2차적으로 국가에서 뭐를 걷어갑니까? 종부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다고요. 전국에 있는 시군구를 합치는 거예요. 전 재산세는 자기 관할 것만 걷어가요. 그럼 종부세는 전국입니다. 전국을 합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도 아파트가 있고 울릉도에도 아파트가 있으면 합치는 거야. 합쳐. 그래서 합산해서 누가 걷어간다? 국가에서 걷어가니까 이거는 뭐다? 국세. 국세. 종부세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본적인 거는 뭐 집가 안정, 주택 안정을 위해서 그건 좋은 소리고 결국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종부세입니다.
그럼 국세죠? 어디서 가다가 국세는 항상 주소지 관할 누가 담당해요? 세무서. 그래서 지금부터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예요. 주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산하니까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인세. 물세라고 안 해요. 인세. 종부세는 물세라 그러면 안 돼. 인세.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인세라고 결정되면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전국 재산을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자별. 이거는 뭐다? 인별 합산이에요. 인별.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합산할 때는 세대별 합산하면 틀려요. 개인별로 합산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종부세를 많이 걷어갔죠. 명박이 정부 때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종부세를 덜 걷었어요. 그래서 명박이 정부 때는 부자감세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개인별 합산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치소가 있잖아요. 그죠? 참 이외 어떻든 나라 망신이에요. 그죠? 나라 망신이고 요즘 또 뭐가 유행이야? 대한항공. 완전 갑질이잖아. 전 세계에 다 소문나서 나라 망신이에요.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냐고요. 딱 얼굴 생긴 걸 봤어요. 아주 얼굴이 못되게 생겼어. 아 그렇잖아. 보니 아주 그냥 얼굴이 진짜 어? 갑질할 수 있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쁘거나 뭐냐 넉넉한 여성들은 갑질 안 해요. 꼭 못되게 생겼잖아. 저 우리 집 사람 캐샤잖아. 캐샤도 갑질해요. 늦게 들어온 아줌마들 있잖아. 갑질해요. 목소리 크게 내라고 지는 안 내면서 갑질하는 거야. 어? 아, 목소리도 적당히 내야지. 그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인사하냐고. 갑질해요. 우리 집 사람도 갑질해요. 가서 목소리 좀 크게 내라고 빨리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부 거의 다 갑질 문화야. 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원 오면 갑이야. 알았나요? 선생은 을이고. 아니 여러분들 갑이야. 아니 못 가르친다면 못 가르친다고 상담실 가서 일러. 아니 다른 학원은 그래. 여러분들은 넉넉하니까 그런 건 없죠. 그죠? 아니 우리 입장도 뭐다 100% 만족은 못해요. 강의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더라도 극소수는 불만 세력이 있어요. 조직사회가. 참 이 강사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 난 강의 안 할래. 자, 지금부터 이제 종부세 들어가자고요. 자, 기본서. 자, 235쪽 보자고요. 거기 박스에 8번만 봐요. 공시가격. 8번 박스에. 그래도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합산한다? 공시가격. 정부 결정이니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국세니까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8번 나와 있어요. 공시가격. 8번. 자 넘어가죠. 자 종부세는 몇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럼 재산세 연장선이죠? 아까 그랬잖아.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뭐다? 높은 세율로 걷어가는 거예요. 같은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정리.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
과세 대상. 그래서 236페이지 과세 대상이란 제목이 나왔죠. 꼭대기. 꼭대기 과세 대상. 재산세는 과세할 대상이 몇 개 있어요, 아까? 다섯 개. 줄이면 부산항. 종부세는 과세의 대상이 두 개입니다. 주택. 그리고 뭐다? 토지. 두 개예요, 두 개. 열거된 거. 두 개. 그럼 주택 중에서도 뭐는 제외한다? 별장. 주택. 뭐라고 나왔어? 별장 제외. 왜 별장은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했으니까. 또 과세하면 난리나요, 국민들이. 그럼 고급 주택은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왜 고급 주택은 제외를 안 해?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처럼 계산했죠? 별장이 제외된다. 자, 그다음 토지.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했나요?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뭐다? 분리과세. 재산세는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러나 종부세는 분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꼭대기 토지 중에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분리는 뭐와 뭐와 나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율, 높은 세율, 고율. 좌우간 둘 다 무조건 제외예요.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럼 고율도 과세하면 안 돼. 사치잖아. 고율은 사치죠? 몇 프로로 재산세에서 뺏어가서 4%. 그래서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고율 아까 사치였잖아, 4%짜리.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를 제외한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도 종부세를 안 내요.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럼 칠판 봐요. 과세되는 게 몇 개예요, 그럼? 과세되는 거 두 개. 그럼 펼치면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하죠? 제외되는 것도 몇 개다? 세 개. 별장, 분리,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2번 봐요, 그림. 자, 2번 그림 보자고요. 2번 그림 봤어요? 자, 종부세는 몇 개로 나눠서 과세한다? 주택, 토지 두 가지로 나눴죠?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누어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별도합산.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 거야,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뭐가 나온다고요? 종합부동산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 결론이 별 하나 딱 붙이고 밑에 박스. 아래 박스예요. 비교. 비교표죠?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재산세는 다 과세예요. 다 동그라미잖아. 단 별장은 종부세 X 과세를 안 해요. 그 다음 토지 중에 분리. 분리는 종부세 X. 그리고 제일 아래 주택 이외 건축물 일반 건물이죠. 종부세는 X. 그럼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다? 세 개. XXX.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전 국민의 종부세는 2%에서 3%밖에 안 내요. 주로 강남에 90% 이상이 살고 있죠? 그 지방에 한 5, 6%가 내는 세금이에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 종부세를 내야 부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37. 자,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자, 한 장 넘겨요. 기본 강의니까 넘겨요. 자, 239.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거기 납세 의무자라고 나와 있죠. 주택. 자, 칠판 봐요. 그럼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치죠.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 6억에 6억 공시가격. 그럼 시세는 얼마짜리일까요? 약 7, 8억짜리가 되겠죠? 그래야 중산층에 대열에 끼는 거예요. 6억 초과. 밑줄 딱 긋고 꼭대기. 6억 초과. 자, 그 다음 밑에 봐요. 이제 칠판 봐요. 종합합산 가치가.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낼까요? 투기 목적이죠? 이거는 얼마 초과? 5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별도합산은 사업자죠?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 세 가지 숫자가 기본이에요. 주택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숫자만 달라. 종합합산은 5억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내. 별도합산은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낼까요? 80억 초과. 아, 뒤에 나온다고요. 뒤에 나와요. 지금 주택을 하고 있어요. 주택. 그러나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 숫자 세 가지. 어떻게 외워? 이거 종별이잖아. 종별이. 종별이 오빠잖아.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땡기지 마음이? 아니가? 종별이 오빠야. 오빠. 아무 남자 보고 오빠 오빠 하지 말아요. 듣는 사람 이상하대. 어떤 여성들은 아무 남자 보면 오빠 오빠 그래요. 그런 여성이 있어요. 특수 체질. 그 배우자가 들을 때는 안 좋아요. 아무 남자나 오빠 오빠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여성이 있어요? 아, 있어. 아, 있구나.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 좋아. 오빠 오빠라 그러면 알아들었나요? 배우자 몰래 오빠 오빠 해야 돼. 그리고 남자도 똑같아. 그냥 누님 누님 또는 누나 누나 하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 한 명 있어. 여자만 보면 그냥 누나 누나 그래. 그런 체질이 있다고요. 숫자 세 개.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 숫자라도 기억하고 집에 가자. 이거. 그러니까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 239쪽. 3번. 과세표준 나와 있네요.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 자, 칠판 봐요. 자,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항상 원리가. 자, 칠판 주먹. 자, 그럼 이제 공시가격을 합치죠. 전국에 있는 주택액 합쳐서 얼마를 빼야 돼? 6억. 6억을 공제하는 거에 왜 6억을 빼야?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6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요. 그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잘 들어요. 반드시 뭐를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돼요. 재산세와 똑같이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아, 재산세든 종부세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거를 안 곱하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다? 80%입니다. 80%야. 재산세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60, 70이었잖아. 그럼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 그래서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6, 7, 8. 숫자 배열이 재산세랑 항상 연관시켜야 돼. 6, 7, 8이라고요. 숫자 배열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만 다르잖아. 5억 빼고 별도 합산은 얼마 빼고
80억 빼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주택만 정리되면 돼. 그럼 나머지는 숫자만 다르다고요.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10억이야. 10억이면 6억 빼죠? 그럼 얼마가 나와? 얼마가 나와? 빼기는 해야 돼요. 4억.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죠? 80%. 그럼 4억에 80%면 얼마예요? 3억 2천. 이게 과세표준이라고요. 80% 갖고 세금 계산한다고요? 4억에 80%. 괜히 4억을 적었네. 이거 적지 마, 이렇게. 좀 고민을 막 하고 있어. 뭔 말인가? 그냥 외워. 안 되면 이거. 이 정도도 이해 안 되면 뇌구조를 좀 의심해 봐야 돼. 아, 4억이면 80%, 3억 2천.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고. 6억은 누가 소유한 걸까요? 6억은 다주택자. 가족 중에 집이 여러 개죠? 그럼 개인별로 6억을 빼는 거예요. 또는 다주 집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잘 봐요. 자, 집이 하나야. 하나라고요.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하는 거요. 갑과 을이 집이 하나라고요. 여러 개면 어떻게 돼? 여러 개면 개인별로 6억 초과는 종부세 내야 됩니다. 여러 개는 지금부터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가족 중에 집이 하나죠?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래서 12억이야. 공시가격이. 종부세 있다 없다? 종부세 있다 없다? 아, 공동 소유했잖아. 12억 공시가격. 종부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미쳐야 본전이지 뭐. 자, 개인별로 따지죠? 무섭다고. 나 무서운 사람 하나도 아니야. 저 원래 나 집에 가면 진짜 다정한 남자예요. 저 강의할 때는 무섭게처럼 보여. 그래야 기선을 잡아서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분 비율이 50, 50이라면 개인별로 계산하죠? 그럼 6억. 6억이잖아. 그럼 딱 6억은 종부세 있어 없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 딱 6억이니까 종부세 안 내잖아요. 초과될 때. 이해됐죠? 근데 옆집은? 옆집은 단독 소유야. 1세대 1주택 갑돌이가 단독 소유해요. 단독 소유한 집이야.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 단독 소유에 단독 소유. 그럼 이 집은 종부세가 있다 없다? 있잖아. 단독 소유 12억이잖아. 얼마를 빼? 6억을 빼야지. 6억을 빼면 6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겠죠? 그래서 옆집은 안 나오고 오른쪽은 단독 소유했기 때문에 종부세 6억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국가가 부부싸움을 시키게 생겼어요. 이 집은 종부세가 안 나오고 이 집은 종부세가 나오잖아. 나오죠?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줍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6억 차이 나죠? 6억 차이 나는 부분을 이제 기초공제해줘. 기초공제 무조건 3억을 빼줘. 무조건 3억을 빼줘요. 공시가격에서.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먼저 3억을 빼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예요. 3억을 무조건 빼줘.
그래도 얼마가 차이나? 공동소유자와 그래도 3억이 차이 나죠? 그럼 이에는 나중에 뭐를 해줘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와 형평을 맞추는 거예요. 아, 6억 차이 나잖아 옆집이랑. 그럼 3억은 무조건 공시가격에서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래도 3억 차이 나죠? 3억은 나중에 무슨 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 그래서 결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를 빼는 거야? 9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1주택자는 얼마를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할 때. 단독 소유자 9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요.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할 때 종부세 내고. 거기 박스 나왔네. 박스 다주택자. 다주택자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빼기 얼마? 6억.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죠? 3억을 먼저 빼. 이 3억을 밑에 적어. 무슨 공제? 기초공제. 3억 빼고 6억은 공통으로 빼는 거죠? 결국 얼마를 빼는 거다? 9억. 그럼 1주택자는 단독소유자는 얼마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9억 초과할 때만 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집 하나 달랑 갖고 있다.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9억까지는 안 나와요. 9억까지는 안 나온다고요. 공동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 그래서 239쪽 아래 시커먼 거 4번 5번 딱 별 하나씩 붙여요. 묶어요. 4번 5번 아래 4번 5번 묶었어요? 자 철판 보자고요. 자 남자도 집이 있네. 남자도 집이 있죠? 여자도 집이 있어요. 여자도 집이 있다. 남남이에요. 남남. 남자는 공시가격 7억짜리 집이 있고 여자분은 단독 소유 8억짜리 집이 있다. 남남이에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는 종부세 있다 없다? 아, 집 하나잖아. 단독 소유. 종부세 없잖아. 종부세 안 내죠? 아, 9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잖아요. 1인 소유 단독 소유니까. 자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뭐 한 거야? 혼인? 혼인해서 합쳐졌죠? 그럼 이 집은 1세대 2주택으로 바뀌죠? 바뀌잖아. 그럼 종부세 혼인함으로써 있다 없다? 있잖아. 6억이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 내야 돼요. 아, 혼인하면 다주택자는 6억까지만 종부세가 안 내는 거야. 그럼 7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죠? 8억이니까 6억 빼고 2억에서는 종부세 내. 혼자 살 때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합치니까 종부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은 몇 년 동안 포인트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줍니다. 그래서 4번은 5년 동안에 밑줄 그어요. 5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얘기는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혼인했죠? 5년 동안은 종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혼인하니까 그럼 6년째부터는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6년째 되면 뭐 해버리면 돼? 이혼해버리면 끝나고 그럼 또 계속 종부세 없고. 그래서 혼인은 오래 살아라 5년. 5년에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안 매겠다. 자 그 다음 5번 동거복량. 밑을 긋고 동거복량. 자녀와 부모님 집이 다 있네요. 부모님
똑같아 가격은. 7억, 8억 개인 소유, 단독 소유입니다. 종부세 안 내죠? 종부세 안 내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살 때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 안 내. 합쳐. 합치면 무슨 봉량이에요? 동거봉량. 그럼 1세대 2주택자가 되죠? 그럼 종부세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6억 초과는. 그래서 역시 뭐다?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봐서 종부세를 안 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5번은 법학했어요. 5년 동안을 10년으로 고쳐요. 세 번째 줄에 법 바뀐 거예요 이거. 5년 동안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어쩌고저쩌고 마지막 줄이 뭐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얘기는 9억까지는 10년 동안 종부세 안 걷어요. 법 바뀌었다고요. 5년 동안을 몇 년으로 고쳐야 돼? 10년 동안으로 수정하세요. 요약집은 10년 동안이라고 나왔어요. 아,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그죠? 5년을 다 10년으로 고치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10년 동안이라고 해야 돼. 5년 동안은 작년 답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이거 누가 열받아? 며느리 열받아. 며느리 열받는다고요. 10년 동안. 가장 신세대 며느리가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야? 시어머니야. 알아들었나요? 제일 싫어해. 시어머니 자꾸 오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현실이에요. 근데 장모는 사위를 좋아할 수도 있어. 사위가 사근사근하고 장모 앞에 가서 대화를 계속 해주면 장모는 달라요. 사위 관계는.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아주 안 좋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 안 좋아 요즘 또? 또 아, 몰라. 아, 자와 그렇구나. 아, 나는 우리 장모 나 좋아하던데. 하나 내가 그렇게 좋아해. 근데 내 떠나면 욕하는 거 내가 또 알아. 자, 나. 자, 공부합시다. 자, 넘어가고. 자, 24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네요. 칠판 주목하세요. 과세표준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예요. 자, 그럼 여기 봐도 세율. 세율은 전부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이다? 다 합산하니까 초과 누진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몇 단계? 5단계. 이에는 3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거기 나왔네. 240페이지. 6억 원까지는 1천분의 5. 그리고 뛰고 94억 초과할 때는 1000분의 20. 그래서 최저 몇 프로? 0. 5%, 최대 2% 높은 세율이에요. 이게 주택.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일명 525, 5단계로 돼 있어요. 높은 세율. 비교해야 돼. 우리가 재산세. 재산세 주택은 아까 낮은 세율이죠? 0.1에서 0.4. 재산세 주택은 몇 단계야? 4단계. 그래서 주위를 사랑하자. 4단계야 재산세는. 그럼 재산세는 0.4로 끝났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0.5로 시작한다고요. 높은 세율.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 주택은 1000분의 3이나 4는 없어. 최저 1000분의 5부터 시작한다고요. 일명 숫자 배열이 뭐다? 5, 2, 5, 5단계. 칸이 다섯 개잖아.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암기하자. 이거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이거 주택재산세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일명 5255 단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밑에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그랬네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어찌고 저찌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공제 안되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종합 부동산 전체 세금액수가 나왔잖아요. 종부세 세금액수가 나오죠? 나와요? 세율. 그럼 여기에서 뭐를 빼? 뭐를 빼라 그랬어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진짜 종부세가 나와. 이렇게. 그럼 종부세는 두 번 계산합니다. 전체에서 진짜 이렇게 재산세를 빼줘야 돼. 왜 재산세를 공제할까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자, 공시가격이에요. 10억. 공시가격이 10억이네. 자, 여기 봐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뭐를 부과했어요? 재산세를 부과했죠? 재산세는 10억 전체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냈잖아, 10억에 대해서. 그래서 6억 빼고 얼마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국가에서 뭐를 부과하고 있나요? 종부세를. 그럼 4억은 겹쳤죠? 중복됐잖아요. 그럼 중복되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유연 소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네. 그럼 4억 재산세가 중복됐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네. 4억 부분이.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20만 원. 중복된 거. 그럼 진짜 종부세는 얼마가 나온다? 80.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4억은 중복됐잖아요.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이라면 전체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다음 밑에 시커먼 거 나왔잖아요. 주택의 세액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액은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넘기면 242쪽. 242쪽. 뭐가 나와요?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숫자만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네 번째 줄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걸로 한다. 우리가 재산세는 좀 복잡했죠 아까? 그러나 종부세는 투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조세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작년 대비 50%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뭐라고요? 100분의 150. 자,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흐름이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그 다음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요.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물어봐요. 자, 일단은 숫자
숫자 봐요. 6억, 5억, 80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라고요? 9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 숫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여기 보세요. 6억을 빼고 종합은 5억을 빼고 별도는 80억을 빼고 똑같죠?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그러면 세율은 뭐다? 전부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이에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몇 단계? 5단계. 그러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6억은 겹쳤잖아. 또는 9억은 겹쳤죠?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세부담 상한은 전부 다 뭐다? 100분의 150. 그럼 기본 숫자 뭐만 알면 돼요? 6억, 5억, 80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종부세 끝났네. 기본적인 게. 끝났어요? 그럼 프린트 한번 봐. 프린트 이거. 자, 뒷면. 핵심 정리 2. 뒷면. 핵심 정리 2 나왔죠? 프린트?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 주택. 토지 중에 뭐는 제외? 분리. 주택 중에 뭐는 제외? 별장. 건축물도 제외. 그 다음 과세표준은? 주택은 얼마를 빼? 6억 곱하기 80%부터 해야 돼요. 종합은 빼기 5억 곱하기 80%부터 해야 된다고요. 다. 별도는 80억을 빼고 곱하기 80%예요. 그 다음 세율은? 다 3단계인데 주택 유지로 공부해. 5단계. 일명 숫자 배열이 뭐다? 5, 2, 5. 5단계.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주택은 6억 초과. 토지는 5억, 80억. 일명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단 9억도 나와요. 9억. 자, 이게 네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 가산세와 가산금은 뭐다? 재산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과소 신고하면 종부세는 가산세도 있어요. 아,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잖아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죠?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도 붙는다, 종부세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말라고요.